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아멘.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이 전도,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승리토록 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를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이 다 보자 앞에서 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증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오직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춘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귀한 강단을 통하여 평생의 시간표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정확한 복음만 선포케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결론한 전도제자가 되어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며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전교 선교와 전도로 훗날에 기억될 237개 나라살이를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본과 전도자의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우리 레멘트들도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갖추어져 영적 서밋에 서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으며 영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중직자들에게도 전도 목회를 위한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모델로 삼아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취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
다민족 집중 훈련을 통하여 온 성도가 원리스가 되어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발걸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숨겨진 후원 교회와 제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며 선교지마다 시대의 재앙과 미래의 재앙을 막을 4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한 나라와 한 선교사님을 감당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40인 집중훈련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과거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채집되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각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안을 열어주시고 전도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 가문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떠나는 다윗의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구정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니까 우리 출타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또 설 명절 당해서 고향으로 교회로 찾아오신 우리 렘넌트들 또 가족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제자 남기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그런 축복된 생애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명절이지만은 교회에서는 명절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쁜 일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다민족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54명 정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 40일 집중훈련도 지난 주간에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3월 12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정 명절 많은 일손들 때문에 걱정들 했습니다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다 설 명절을 반납하고 이게 나의 선교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모두가 하나같이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고 또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대로 또 간식 담당하는 사람들은 간식 담당하는 사람들대로 또 이런저런 수고함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남미 10개국이 지금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 가지고 헌신하시는지 물질들도 헌신하고 또 앞서서 식당을 맡은 우리 책임 중직자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음식을 어떻게 잘 해드릴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밤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의 중심, 선교를 향한 중심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속 나와서 일하시고 식당에 일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함께 거들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좋은 환경들 속에서 훈련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냐. 아니 돈만 주면은 본부에 훈련을 의뢰해가지고 좋은 환경들 속에서 진행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가운데서 글쎄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 참된 제자라는 부분들은요 환경이 좋든 나쁜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또 그들 또 어떻게 함께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배경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남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남미 신학교를 위해서 애써 모은 돈을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훈련을 앞두고 학교에 아이들 급식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중남미 훈련에 써주십시오 하고 내어놓으신 어르신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기도가 담긴 헌금들 또 정말로 나의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함께 돕는 이런 모든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수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제자가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번에 참여하는 훈련생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한 가족 여섯 명이 동시에 다 나온 가족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다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여섯 명 일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든 돈 경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학생 하나는 밤에는 야간 신학교 이제 우리 세템 신학교에 밤에 야간에 하니까 신학교 출석하고 공부하면서 낮에는 여기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탕수수 팔아가지고요
그게 모아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인, 그러니까 환경들이 물론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썩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내가 집중해서 훈련받고 인도받으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훈련받고 또 메시지 더 늘 듣고 마치고 나면 전체 포럼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런 가운데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여러분은 작은 사역 같지만은 그러나 중남미 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대회가 있었고 그전 주간에 선교사 합숙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졌었죠. 한 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선교현장에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는데, 먼저 선교지의 중직자 집중훈련, 선교지의 렘넌트 집중훈련으로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본 선교사 대회 때는 237개 나라를 치유하고 237개 나라 서밋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개인화하며 어디 어느 현장 언제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집중훈련입니다. 특별히 한 해 선교지에 미션이 주어졌는데 중직자들 중심한 집중훈련, 렘넌트들 중심한 집중훈련, 그래서 결국은 치유하고 서밋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선교지 현장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의 방법을 찾는 이 집중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분열하고 분산되어지고 어느 곳에 집착되어지게 되어 있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참된 말씀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시스템이 되어짐으로 나만의 귀중한 집중의 비밀 가지고 치유와 함께 스미스 응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된 안식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사실 히브리서 4장 전체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참된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먼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안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구원이 필요치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자외 날선 금과 같이
이 쭉 말씀 나오면서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부분만 요 부분만 떼어나 가지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참된 안식이 결국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지금 성경에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난번 우리 성경 개역 개정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중요하게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실수할지언정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실수할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말씀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안식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참된 안식이다. 오늘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대라는 단어 속에 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하면 될 것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썼을까요?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치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속죄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반열이 레위인인 아론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반열 반차 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멜리세덱의 반차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말로 반차 반열 같은 말이에요. 레위인인 이 아론의 후대들이 사실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반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뀌어지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자유함을 받아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다. 그 문둥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그걸 누구한테 보여가지고 판결받느냐. 누구한테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문둥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판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대제사장이 나았다면 나은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중요한데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사람인지 가지 않을 사람인지 죄를 범해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사람인지 감옥 가지 않을 사람인지 그 판결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면 그런 대제사장과 다른 차별된 큰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차별된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다. 참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시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주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바로 성천하신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여러분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나와요. 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중요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성천하시니다. 여기서 성천한다는 이 말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런 의미의 성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천하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제사장 오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에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땅에 속한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는 사실. 하늘에 속한 것임을 하늘의 성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례적인 한 번의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매년 한 차례씩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하늘나라의 성소, 그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성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냥 위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성천하신 이라고 단어가 있죠. 우리의 구원을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이 성천하신 이 여기에 대한 의미가 바로 성천하신 이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제사장들도 아무리 훌륭해도 제사장들 가운데는 성천한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4,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라 달라붙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달려 있으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굳게 붙잡으란 말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편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얻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공덕으로 얻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것 붙잡고 매달려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이 부분들은 무엇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는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언약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복음 받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자꾸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니까 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라.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매달려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단계 없었습니다. 사실은 언약 붙잡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죠.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달려 있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렵다, 외롭다, 힘들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 어떤 인생도 원죄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안 믿고 있어요. 특별히 중남미 현장에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남미 현장, 이런 현장에는 카톨릭, 너무 강한 카톨릭 어떤 그런 뿌리들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해를 못해요. 사역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면서 메시지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딪힘이 오고 그 부분들 가지고 포럼되어지는 부분을 봤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갓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지옥 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한 살을 살았든지 90세를 살았든지 전부 다 일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영적인 문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고요.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포장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포장해요. 그리고 결국은 속이게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속이게 되고요. 그래서 포장하고 속이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결국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속고 속이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더욱더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결국은 속고 속이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힘든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때 증거 누리게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정인사무소에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결국 그분이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참된 승리가 보장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이루신 일들이 뭐냐? 15절 16절에 나옵니다만은 먼저 15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와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한계 없인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다는 사실. 우리가 받는 고통들, 우리가 받는 시험들,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 우리가 몸부림치는 부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체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부분을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음으로 채찍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사함받고 죄악을 용서함받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다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했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죄는 없으시다 했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전제는 뭐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 중에 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오늘이 새날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6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원하는 것 막 다 해돌라 하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 아빠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가면 왜 가면은 돈 10만 원 줘 이야기해요. 이유도 아니 말해요. 돈 10만 원 줘 이야기해요. 왜 가니? 휴대폰 값 내야 되니까. 아니 너는 뭔데 학생이 내보다 더 휴대폰 값 더 많이 나오느냐 이야기하면은 두 달 밀린 거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휴대폰 좀 그만 만지고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결국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당당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한 번씩 그냥 아빠 이러봐. 가가지고 돈 줘. 줍니다. 이유는 묻죠. 줍니다. 자녀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어떤 인생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다 죄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죄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죄 없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 늘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성경의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은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 사랑을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구원의 완전한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한 증거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심으로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런 말하면 로마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아무도 빼앗을 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을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천하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된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참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가 2월 2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화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션업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주차 전도기획 모임 현장 전도 캠프가 오늘 오후 1시에 하나홀에 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 2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문덕 공부가 2월 25일 다음 주일부터 4주간 2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아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전도 현장 보고 대회를 위한 사역 현장 자료를 공모합니다. 영상, 사진, 수기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3월 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덕규 청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식사는 설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 외 15명이 참가합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업 훈련이 2월 20일 화요일에 타운별 집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고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등부 자체 수련회가 6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심한결 목사 외에 30명이 참가합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김진실 전도사회 40명이 참가합니다. 제100기 집중훈련이 고등부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민족부 1일 수련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박리희 목사 외에 25명 참가합니다. 2018년 재직 수련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모든 재직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018년 봄학기 중직제 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입니다.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평생 중대원과 수료자 및 대학생은 3만원입니다. 신청은 3월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상진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홍콩 대학 선교 캠프가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본교회 대학부 장영원 랩런트가 참가합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8구역 이혜영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구역 정춘식 김상미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2-11구역 박정난 집사께서 300만원 소자본 창업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아르헨티나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마라도나와 메시를 낳은 축구의 나라이자 탱고의 분산지인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의 최남단까지 뻗어있는 곳으로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번영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독재와 군사통치로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었고 최근 들어서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의 출생국으로 전체 인구의 86%가 카톨릭교를 믿고 개신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교인 동정에 추가로 간과한 가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19역에 이성숙 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감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의 문화 꺾여지고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참된 복음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예수를 바라보자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